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제가 화면 미러링을 하면은 이게 에어팟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한번 미러링 한 상태에서 말씀해 보실래요? 네. 잘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챕터 8, Continuous Time Climate Filter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사실 Continuous Time Climate Filter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컴퓨터에다가 적용하지 못하고, 뭐 아날로그에만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Continuous Time Climate Filter를 배우는 이유는 뭐 약간 학습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Discrete Time이랑 Continuous Time의 White Noise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에 Process Noise를 제일 먼저 설명드릴 건데, 먼저 Discrete Time 시스템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시스템 XK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걸알알수 있는데, 여기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0이기 때문에 이 XK를 이런 식으로 식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ovariance of State를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곱해지는 걸볼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number of step이랑 이 기존의 covariance Q 값이랑 곱하면은 covariance state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책에서 말하는 게 covariance state가 이 K 값의 증가함에 따라서 뭐 linearly increase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continuous system을 보게 되면은 continuous system의 process nois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의 두 개의 관계를 좀 보는 게이 부분의 목표인데요. Covariance state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Continuous system 같은 경우에는 Continuous system에서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Covariance of State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Q가 이렇게 사용되는 걸알수 있는데, 다른 점은 Impulse 값이랑 이 Sample Period, Sample Time 이게 나눠지는 거를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기존의 디스크리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거였는데, 이 컨티뉴얼 시스템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쭉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걸볼수 있죠. 근데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t가 결국에는 어떤 시간이 이 kt 곱한 거, 이 number of step이랑 샘플 타임이랑 곱한 게이 t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티뉴스 타임, 와이트 노이즈, 코버리언스가 이 QC가 이런 형태를 가지면은 결국에는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나 뭐 컨티뉴스 타임에서나 와이트 노이즈는 결국엔 같다 라는 식으로 좀 접근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easurement noise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measurement가 이 constant x에 대해서 x로 이렇게 일정한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 posteriori estimation error covariance를 식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설명을 해주셔도,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메저먼트 노이즈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저먼트 노이즈를 보기 위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P0를 이렇게 리미티드로 보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이 샘플 타임이랑 디스크리트 시스템에서의 샘플 타임이랑 상관없이 이 에러 코버리언스는 뭐 인디펜던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이랑 이제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좀 관계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샘플 타임 같은 이 샘플 타임 t를 0으로 다 보내주면은 결국에는 컨티뉴스 타임, 이게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시스템들이 이거를 짧게 해주면은 이게 컨티뉴스하게 된다라는 걸알수알수 있는데, 그 결국에 책에서 말하는 게 이런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나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뭐 노이즈들은 결국에는 뭐 같은 거다, 영향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1-3,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을 디스크리타이즈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화살표가 이렇게 두개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이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알고 있는 이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저희 컴퓨터에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즈를 시킨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XK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표현은 이 A 시스템 매트릭스가 이런 역행렬을 가지고,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노이즈의 코버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즈는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책 밑에서 설명하는 게, 이런 디스크리타이즈된 시스템을 다시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컨트롤 타임 시스템을 뭐 시뮬레이트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디스크리타이즈된 거를 인테그레이트 하는 방법은 뭐 1장에서 배운 이런 트랍조이드한 뭐 인테그레이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카멜 필터를 유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어떤 카멜 필터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으로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를 합니다. 근데 그게 샘플 타임 t라는 거를 이용해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컨티뉴스 타임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A, B, C 이런 시스템 매트릭스나 이런 인풋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어떤 샘플 타임으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행렬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들이
이 continuous time system matrix나 이런 걸로 discretize 된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거를 자주 쓰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데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를 돌아오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앞에 나왔던 이 discrete time system은 이렇게 있고, 근데 저희는 칼만 필터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칼만 게인을 먼저 봐야겠죠. 칼만 게인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 discrete time system에서의 칼만 게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discretize 되면서 discretize 된 이 h 이런 것들을 다시 뭐 continuous에서 있던 행렬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여기 h가 c로 h가 이런 식으로 c로 변하고 뭐 그 외 것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 샘플 타임 같은 경우를 짧게 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 discrete time 시스템이 어떤 continuous time 시스템처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discrete time 시스템 칼만 게인 식에서 이런 continuous한 칼만 게인 continuous time 칼만 필터에 필요한 칼만 게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estimate error covariance를 봐야 되잖아요. estimate error covariance를 보려면 기존의 discrete 이제 time 시스템에서의 error covariance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거든요, 사실. 이런 f 같은 것들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discretize 된 형태로 continuous 시스템에 있는 행렬들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식이 정리되다가 여기서 약간 테크니컬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테크니컬적인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pk 이전 값을 빼고 어떤 이 t로 나눠주는 샘플 타임으로 나눠주는 어떤 변화량을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행위를 하거든요. 식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이런 estimation error covariance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t를 0으로 보내서 discrete을 다시 continuous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리카티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공업수학이나 선형대수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분방정식을 풀 때 약간 특별한 케이스의 미분방정식이 리카티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버리언스의 변화량이 이런 식의 리카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p 값이잖아요. 이 p 미분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 p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 그거는 추후에 뒤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실제로 칼만 필터에서 또 원하는 게 이제 estimate value잖아요. estimate value 이제 measurement update 되면서 estimate value를 보고 싶은 건데 estimate value도 뭐 기존의 discrete 시스템의 이 행렬들을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식들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 k 칼만 필터 칼만 게인을 앞에서 구했던 이 컨티뉴어스의 칼만 게인을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또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그 에스티메이트 밸류를 원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앞에서 p 값을 좀 바꿨던 것처럼 이런 식의 변화량으로 나타내서 t를 0으로 보내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x 햇이 아닌 x 햇 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디퍼런셜 리카트 이퀘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비리언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 이 미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 p니까 이거를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미분한 거니까 인테그레이트해서 적분해서 구하자라는 건데 이 적분 이 p가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데 이 n 곱하기 n 매트릭스를 적분하는데 이런 이 정도의 컴퓨테이션 예, 이 정도의 그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비고를 말하는 건지 비고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계산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비리언스 p 행렬 자체가 시메트릭하니까 모두 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될 필요 없고 반만 적분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것도 아직 많다. 이것도 아직 많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서머리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8-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리카치 이퀘이션이었던 이 에러 코비리언스의 변화량 이거를 적분하는 게아 너무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하고 이거를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어떤 계산하다 보면은 이 파지티브 네, definite. 하여튼 이거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프로치나 아니면은 샨졸카 알고리즘 그리고 스퀘어 루트 필터링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두 개는 막 같은 거고요. 그런 컴퓨테이션 익스펜시브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고 스퀘어 루트 필터링은 단순하게 좀 퍼시션 결과값에 대한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필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적어놓은 거는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찾아본 건데 이분이 천체 물리학자 뭐 노벨 수상자시더라고요. 책에도 써 있을 건데, 네, 그분이 사용한 알고리즘을 가져다 썼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나요? 제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어떤 책에서는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뭐라고 정의해보겠다 정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비리언스 값을 이런 형태의 람다랑 y의 인버스 값이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를 어떤 밸리데이션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 드릴 거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게 밸리데이트하다라고 가정하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 에러 코비리언스를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인버스를 미분한 값이 앞에서 나온 것 중에 이런 식의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해가지고 찾아본 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y를 다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저희가 앞에서 했던 이 p estimate error covariance의 변화량을 이제 인테그레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인테그레이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바꿔가지고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여기 저희가 알고 있는 리카트 이케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사실 기존에 앞에 나와 있던 리카트 이케이션, 아니 컨티뉴어스에서 앞에 나와 있던 리카트 이케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모양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가 가정한 이 p 값과 여기서 정리한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식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이거를 넘겨서 이런 람다의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인사이트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 팩토리자이션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람다가 뜻하는 게 뭔지 그러면 람다가 또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람다의 변화량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테크니컬적인 그냥 행동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들이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적어둔 게 팩토리제이션을 이제 여기서 밸리데이트하고 가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 팩토리제이션을 밸리데이트하는 방법이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뭐 만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팩토리제이션이 밸리데이트 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게 0이고 이게 0이 되면은 팩토리제이션을 밸리데이트 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두고 뭐 이거를 0으로 둬서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겠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있었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팩토리제이션을 밸리데이트 하고 식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 식을 가공할 때 이 J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서 가정 여기서 말하는 게 이니셜 컨디션이나 뭐 이런 매트릭스들은 뭐 컨스턴트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루는 거는 ATI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행렬들은 컨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J가 어떤 컨스턴트 관료면은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에러 커버리언스 값을 보기 위한 거니까 또 어떤 약간 테크니컬적인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런 exponential matrix 형태와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온 거겠죠. 이 식에서 온 거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트릭스에서 오고
그리고 다시 이 y t에다 y 값에다가 여기 이 매트릭스에서 또 다시 y 값을 이렇게 넣고 이걸 다시 또 y를 다 이렇게 지워주고 정리를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구하고 싶어 했던 이 estimate error covariance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팩토리제이션 뭐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적인 작업을 해서 이렇게 estimate error covariance p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거는 이 리카트 이퀘이션을 인테그레이팅 하는 것보다 빠르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이런 어떤 스텝 사이즈 이 t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좀 시간이 지난 이 p값은 단순하게 기존 p값에서 프로파게이트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카트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두 번째 방법으로 이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좀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이전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프로치에서도 AT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샨드레스컬 알고리즘은 오직 이 값들이 컨스턴트 할 때만 적용을 가능하다. 결국엔 이 값이 컨스턴트한 건 ATI 시스템에서만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프로치는 ATI 시스템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왜 굳이 이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건데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좀 약간 의문 들었던 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Differential Equation for Estimation 값의 이 미분한 값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어떤 시스템 상에서 아웃풋이 필터에는 인풋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로 인풋의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날려버린다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꼭 가정을 하고 날려버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 해는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초기값 곱해진 형태. 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행렬 같은 경우에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에러 커버리언스 구하는 데서 저희가 쓰게 될 겁니다. 에러 코버리언스 이 p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좀 테크니컬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이 p 저희가 알고 있는 리카트 이퀘이션이었는데 이 리카트 이퀘이션을 한번더 미분해서 이두번 미분된 p2 닷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p2 닷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아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사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형태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족하게 돼서 이 피 닷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 P2-Y 같은 경우에는 P-이 되겠죠? P-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형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는 저희가 그럼 알아야 되는 거는 이 P-의 초기 값을 알아야 되는 건데 P-의 초기 값은 단순하게 리카티케이션에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거를 알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설명이 바로 안 나오는데 어떤 이런 초기 이 P 매트릭스 형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가 이런 시메트릭한 P 같은 경우 시메트릭한 P가 어떤 A계의 아이젠밸류를 가지는데 A계의 아이젠밸류를 가지게 되는데 어떤 차수보다 제가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이렇게 차수보다 차원보다 뭐 작거나 같겠죠? 작거나 같은데 그랬을 때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젠밸류들이 이런 실수 축에 있는데 뭐 어떤 거는 이 네거티브 있고 어떤 건 파지티브 있을 텐데 이 파지티브 아이젠 밸류의 개수를 B라고 두고 이 네거티브 아이젠 밸류의 개수를 저희 또 오타를 냈는데 이 전체 아이젠 밸류 개수에서 파지티브를 뺀 것들로 해서 이게 이런 아이젠 밸류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맞는 이런 M1이나 M2 매트릭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M1, M2 매트릭스가 이 아이젠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매트릭스인지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굳이 아이젠 밸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은 어떤 아이젠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M1, M2가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P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다시 이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M1이랑 곱해진 거를 Y1이라고 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M2랑 곱해진 걸 Y2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P닷식을 이런 식으로 변신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Y1을 이런 식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앞에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Y2 닷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어떤 에러 코버리언스 P를 구하는 건데, 에러 코버리언스 P를 구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Y1 햇과 Y2 햇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이 분의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컴퓨테이션이 뭐좀더덜 익스펜시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또 칼만 개인을 구해야 되는데 칼만 개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y값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도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 앞에서 말했던 이 M1 앞에서 뒤에서 설명을 써놨던 때는 이 M1이랑 M2 같은 이런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책에서 약간 이 팩토리제이션 설명 부분을 뒤에다 놓고 앞에서 그냥 먼저 설명을 쫙 하고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아이젠밸류 값을 이용한 이런 M1이랑 M2의 매트릭스 이런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한 게 대충 맞네요. 이런 식의 아이젠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 형태가 어떤 조정법을 만족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젠 바이오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테고 거기에 아이젠 벡터들이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곱해지는 아이젠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이 앞뒤에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사실 어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여기 앞에 있던 이 행렬들을 또다 계산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맞나?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D1이 어떤 행렬이 되겠죠? D1이 행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D1에 대한 행렬이 나올 텐데 D1에 대한 행렬을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날아가면서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되는 다시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되는 형태로 n1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 매트릭스가 원래 n 곱하기 n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되고 n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팩토리제이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돼 있더라고. 마지막 나오는 이제 스퀘어 루트 필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두 개의 방법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어떤 이런 뉴메리컬 컴퓨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P 행렬이 원래 시메트릭 해야 되는데 넌시메트릭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은 그 메모리가 큰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스퀘어 루트 필터가 나온 이유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런 뉴메리컬 퍼시션을 좀 증가시켜 보자 라는 이유에서 스퀘어 루트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필터의 뭐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에러 코버리언스를 나타내는 이 S 행렬을 구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x 행렬이 보시면 스퀘어 루트 p의 스퀘어 루트가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책에서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는 그냥 단순히 p는 s의 제곱이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 s 트랜스포즈 된 거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뒤에다 두고 한다. 이런 식으로의 뭐이 기법의 차이가 있지만 뭐 책에 우리 책에서는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 알아둬야 될게이 estimate error covariance p에 대한 s가 항상 한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예시로 4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있는 것처럼 s도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카트 이퀘이션을 대체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여기 오타가 났는데 p 해즈 인테그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s를 인테그레이팅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나온 두 가지 방법처럼 뭐 컴퓨테이션이 덜 익스펜시브한 건 아니지만 이 하이어 프리시션을 가져다 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퀘어 루트 필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에러 코버리언스를 이 리카트 이퀘이션에서 이 p는 이 p는 s 곱하기 뭐 s 트랜스포즈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가정한 거를 미분하겠죠? 미분해서 이 식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여기서 테크니컬적인 어떤 행동들을 해서 이 S의 역행렬이랑 S 역행 트랜스포즈 역행렬을 이렇게 양옆에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 p 행렬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s 값들은 어퍼 트라이앵글 형태를 가지고 뭐 로어 트라이앵글 형태를 가진 f 값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어퍼 트라이앵글 형태 그리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로어 트라이앵글 형태가 돼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이게 이런 행렬의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나눠져서 계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만 게인을 또 알아야 되니까 칼만 게인 같은 경우에도 이 p에다가 가정했던 이거를 넣어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computationally expensive한 부분이 책에서 딱 정확하게 왜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하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결국에는 이 리카트 이퀘이션을 계속 매번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컴퓨테이션이 익스펜시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컨티뉴스 타임 필터에 대한 제너라이즈 된 컨트롤 타임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존 앞 챕터들에서 저희가 뭐, 7장에서도 사실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프로세서의 measurement noise는 uncorrelated 되고, 그 noise가 white noise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processor랑 measurement noise가 그럼 correlated고, noise가 white noise가 아닌 color noise일 때는 어떨까? 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이 4장에서.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measurement noise가 correlate 돼 있을 때를 볼 텐데요.
이런 식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랑 measurement equation들이 있는데, 이 measurement equatio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이 x 닷을 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measurement랑 process 사이에 어떤 relation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그 new process noise가 이 식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매트릭스가 A 매트릭스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input 값이랑 어떤 new process noise가 이 식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ew process noise랑 이 measurement noise 사이에 relation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relation을 보기 위해서 어떤 covariance 값을 계산해서 보면은 cross covariance 값을 계산해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은 이 두 개가 uncorrelated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 new process noise로 만들면서 저희가 앞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uncorrelated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new process noise의 covariance 같은 경우도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거 하나를 중간에 칼만 게인 구하는 부분을 아마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칼만 게인이 오로지 이 m 값에 영향을 받고 어떤 단순하게 프로세스랑 measurement noise 칼만 게인만 이 코릴레이션 프로세스와 measurement noise의 코릴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다른 뭐 이카티케이션이나 이런 estimate error covariance 식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왜 그러면 generalization 이 사장 8-4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이 단순하게 만약에 m이 어떤 correlation이 m이 0이라면은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스탠다드 카먼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을 어떤 걸로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먼 필터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식이 사실 실제로 generalize 된 어떤 칼만 필터 식이 된다, 뭐 컨티뉴스 타임 필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하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제너라이즈 된 식에서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컬러드 메저먼트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컬러 매점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컬러 매점은 노이즈도 똑같이 어떤 매점먼트 노이즈에 이제 단순하게 그냥 부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다른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y 그냥 단순히 y가 아닌 어떤 새로운 y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y를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식을 정리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process noise를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new measurement noise 이
값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랑 똑같이 어떤 프로세스, 그러면 기존 프로세스 노이즈랑 new measurement noise의 relation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의 covariance 값을 보게 되는 거죠. covariance 값에 이런 correlation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new process noise의 covariance 값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covariance 값을 이렇게 구하면 새로운 new process noise의 covariance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게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제너라이즈된 케이스로 제너라이즈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근데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저희가 새로운 y 값을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y 미분한 거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y 값에도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쓰면은 더 노이즈가 된 어떤 measurement 값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함이 이런 y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생기니까 이 y를 사용하는 거를 좀 피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테크니컬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경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쭉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어떤 y 값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z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갈수록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컨티뉴스 타임 카이먼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알제브릭 리카티케이션 부분을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PPT 슬라이드는 만들어놨는데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책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저희가 앞장에서 배웠던 이 와이너 필터가 이 어떤 카이먼 필터의 형태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떤 와이너 필터가 카이먼 필터의 스페셜 케이스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디스테이트 이런 식이 있을 때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와이너 필터랑 동일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카먼 필터 와이너 필터가 카먼 필터의 어떤 스페셜 위너 필터가 카먼 필터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 거에서는 어떤 듀얼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랑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이 어떤 듀얼리티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옵티멀 에스티메이터에서 원하는 거는 이 에스티메이 에러 코베리언스 이 p값을 이렇게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estimate 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예, estimate error covariance를 어떤 특정 cost function이라고 두고 이 cost function을 minimize 하는
이제 이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 해결하고 싶은 건데 옵티멀 컨트롤도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옵티멀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 인풋값 U를 찾고 싶은 건데 그 인풋값 U가 이런 특정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형태에서 구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듀얼리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반대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거나 A의 트랜스포저 형태가 붙는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옵티멀 컨트롤이랑 옵티멀 에스티메이션이랑 이런 듀얼리티를 가진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너무 딱 한 장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뭐 컨트롤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뭐 막 뒷부분에 칼만 그런 컨트롤 수업인데 칼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듀얼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뭐 컨트롤빌리티나 옵서빌리티를 체크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코스 펑션을 이렇게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뭐 LQR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동일한 형태인 거겠죠.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이었습니다. 아, 이거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거를 제가 이 화면 공유를 끄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 아. 칼라드 노이즈, 아까 칼라드 노이즈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칼라드 노이즈가 이제 그 화이트 노이즈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화이트 노이즈는 전 주파수 대에서 이렇게 주파수 전 주파수로 쫙 퍼지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이 칼라드 노이즈는 대역 제한된다고 대역 제한돼요. 그 렉탱귤러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를 갖는단 말이에요.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니까. 네. 이해되죠? 그러면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함수를 프리 트랜스폼으로 바꾸면 타임 도메인에서 그 이렇게 종 모양 같은 게 그림 나와요. 네. 그게 바로 칼라드 노이즈입니다. 칼라드 노이즈. 나중에 제가 자료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양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칼라드 필터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막 너무 막 미안해하셔가지고 제가 잘해주시는 왜 그러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느라 고생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 네 요새 시험 기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김동현님이 질문 주셨는데 초반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 화면 공유를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초반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사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서 그이 뭐지 프로세스 노이즈의 코버리언스를 보는 거는 이 코버리언스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요. 이 앞에 이 페이지는 사실 Q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동현님 이거 여쭤보시는 게, 그, 코버리언스 오브 스테이트 내부에 저 W 그, 더한 것들 두 번 곱하면 이게 교차항이 나오는데 왜 밑에 없냐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그거는 아, 이제, 네, 아시죠? 동현님.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는 어떤, 뭐, 몇번 이렇게 신호를 받겠다. 그래서 스텝 넘버가 있잖아요. 그게 K번, 그러니까 K번 받았으니까 K랑 거기에 이 항상 프로세스 노이즈의 코버리언스가 Q로 일정하니까 K 곱하기 Q가 이렇게 아, 교차항? 아, 네, 맞아요. 이거 그 KQ로 넘어가는 건잘 설명해 주셨고, 네, 그 서로 같을 때만 값이 남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다른 프로세스에 다른 노이즈면 이제 콜리레이션이 없다고, 화이트 노이즈니까 콜리레이션이 없다고 해서 다른 그 스텝의 넘버 길이는 그 평균을 내면 0이 되는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커버리언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두 개 이렇게 곱해지면서 다른 거랑 한 개 왜 없냐라는 말씀이시구나. 네, 저 질문. 네네. 질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도 없으세요? 8.8고 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여기 이제 Y를 보시면은 Y 미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은 Y2닷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에러 코버리언스 두 번 미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 Y에서 YT는 exponential AT랑 exponential AT
t랑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이니셜 값 곱한 거로 표현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y 2닷은 p2닷은 p닷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state transition matrix가 어떤 exponential matrix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exponential matrix를 곱해주고 여기에 p닷의 initial 초기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같은 거고 이거랑 네 이거랑 이렇게 같은 거죠 두 개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 혹시 제가 질문을 네. 작성하신 이거 PPT 이거 PPT가 뭡니까? 이게 한글에 뭐예요? PPT요? 예, 예. 네. 파워포인트예요? 네, 그냥 파워포인트로 작성했는데. 아, 격자가 있길래. 격자요? 아, 격자. 네, 네. 그래서 아, 네. 격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어쩐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딱딱 다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긋나는 네. 게 있긴 한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그 아니 제가 이 컨티뉴어스 타임 뭐 칼마 필터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 책 처음 딱 챕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챕터 시작할 때 이거는 사실 뭐 디지털 저희는 디지털을 다 쓰니까 디지털에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 아날로그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아날로그 서킷?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일렉트로닉 서킷 같은 걸로 칼만 필터를 구현할 때 쓸 수 있다만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칼만 필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 예시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좀 약간 마이너한 질문인데. 네, 저도 정말로 어디서 쓰이는지는 좀 궁금하고요. 제가 네, 어제는 네.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 13장에 보면 Extended Kalman Filter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 논문은 대부분은 EKF 막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Extended Kalman Filter 대부분이 대부분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Extended Kalman Filter 하시는 분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검색만 해놓고 자세히 깊이는 안 보고 일단은 훑어보기만 해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칼만 필터에 대한 그 책자 같은 걸 PDF를 몇 개 두세 개 정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난이도는 아주 쉬운 거부터 중간 쉬운 거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저희 거 되게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찾은 그 기초적인 부분이 보면 그 보면 뭐 이렇게 기호 읽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초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닷 아까 혹시 닷 점 찍은 거 의미를 아십니까? 닷 다시요? 피 닷 뭐 있었잖아요. 피 닷 아, 네네 미분 그 기호요? 아니 그 점 찍은 거 점 하나 찍어진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우리 보면 점만 찍어진 거 있죠. 점 찍어진 거 점. 이거요. 네. 네 이게 미분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뉴턴식 미분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아니 그 내가 그 자료 대충 훑어봤을 때 점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거의 다른가? 딘딘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좀 나와 있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말쯤에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뭐냐 영범이 좋은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컨티뉴스 칼먼 필터는 그 어디 진짜 어디에 쓰는지는 좀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어디서 정말 쓰는지. 근데 뭔가 그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수학자들이랑 뭐 연구자들은 되게 수학 그런 아날리틱한 그 정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배경에서 네. 이게 수학적으로 그 증명될 수 있는 뭔가 뭐 스테빌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면서 그런 아날리틱한 분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 아날리틱이 먼저 수학적으로 기술된 다음에 디스크리트로 실제 구현을 해서 뭔가 진짜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더 그런 수학적으로 칼먼 필터를 이해하는 데에 좀 효율적인 식이고 그리고 디지털화하고 샘플링해서 디지타이즈 한 식은 진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돌려서 필터링하기 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컨티뉴어스 칼먼 필터는 실시간적으로 그 많이 어떤 컴퓨터가 있어서 그게 진짜로 막 클럭이 실시간적으로 움직이는 네. 컴퓨터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립보다는 이제 컨티뉴어스가 오차 면에서는 확실히 그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교에서 숙제로 막 최적 제어 막 이런 거 숙제를 내주셔서 이런 거 막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컨티뉴어스 개인을 진짜 구해서 제어 플롯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적인 네 제어나 뭐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질문하신 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프리퀀시가 충분히 높으면은 컨티뉴어스 타임 칼먼 필터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을까요? T가 뭐 그렇겠죠 얼마 리얼타임으로 아 네 근데 이제 그 컨티뉴어스 써도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 뭐냐 미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분이랑 적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아까 하나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알지브릭 리커티케이션인가? 뭐 그런 것도 그 보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0으로 보낸 다음에 그 전개하는 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날리틱하게 풀지 않고 알지브릭하게 풀려고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연산만으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타이즈된 혹은 알지브릭타이즈된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컨티뉴어스를 썼을 때 좀 더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긴 하지만 컴퓨터 효용적으로 확실히 불이익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프리퀀시가 높은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컨티뉴어스에서 미분이랑 적분을 할 바에는 디스크리타이즈된 그 식을 쓰는 게 낫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쓰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디 쓰는지.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컨티뉴어스 뭐 책에서는 그 아날로그 서킷에서 쓴다고 하니까 논문이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아날로그 필터
네, 그렇죠. 잘 안 만들다 보니까. 네. 한번 네, 다들 쓰임새 혹시 찾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논문에 보면 또 이제 그 자이로 센서, 뭐 가속도, 위치 추정, GPS 뭐 그런 데서 많이 칼만 필터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할 때 가속도가 계산돼가지고 가속도에서 시간하고 위치 뭐 계산해가지고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그 로보틱에서 지도를 만들 때 그때 많이 또 칼만 필터가 많이 적용 논문에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 칼만 필터의 이제 그 효능 얼마나 잘 되는지를 평가하려면은 어떤 트루 데이터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트루 데이터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모바일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위치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 에스티메이트 하는 할 때 사용되는 센서 외에 다른 센서를 사용해서 트루 데이터 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실험을 제가 했을 때는 실험을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알고리즘적으로 센서 필터링의 성능을 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얼 트루 값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노이즈를 시뮬레이션을 주어서 뭐 이런 측정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외란이 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인풋을 필터가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처음에 검증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얼 트루 값을 다른 센서 혹은 뭐 어떻게 잘 구해서 그 트루 값에도 분명 오류가 있겠지만 그거 기준으로 해서 성능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PS 진짜 네, 정보 네네 저도 정보 네. GPS인데 진짜 정밀한 막 그 갑자기 이름 기억나 그 GPS 엄청 정밀한 GPS가 있어요. 그거로 트루 값을 따고 거기다가 이제 IDS랑 GPS 뭐 필터링한 그 위치 추정을 트루 값에 비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모캡 여기 채팅에 환경이 작아서 모캡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가정했다는데 모캡이 뭔가요? 모션 캡처링. 아, 모션 캡처를 해서 그거를 해서 했다. 아, 네, 맞아요. 그렇게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네, 뭐 다른 툴은 많으니까. 아, 제가 칼만 필터 과제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저 대학원 수업에서 칼만 필터도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약간 리얼 트루 값을 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하시는데? 저는 모바일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좀 정확한 포지션 데이터를 내보내는 정확한 센서랑 그 외에 이제 제가 사용하려는 다른 센서들이랑 해서 오도메트리랑 해서 이제 칼만 필터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 리얼 트루 값이 리얼 트루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저 대학원 때 그냥 다 줄자로 막 재가지고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줄자로 재서 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막 나침판 대고 여기가 북쪽이야 막 이러고 네 선 그면 조금씩 어긋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트루를 모르니까 네 그렇죠. 어렵네요.
시뮬레이션 하는 법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아, 네.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I am 그루스. 아, 그런 크루스 적어주신 건가요? 네. 아, 오늘 너무 그 고생하셨어요. 이거 내용이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내용에서 아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희가 딱 반 정도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고 제일 이것만 익히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까지는 정복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잘해야지 뒷부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에를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중간에 막 공부 못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구멍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 있으시면 다음 주는 딱 반이니까 앞에를 좀 복습을 하시고 그 복습한 발표하지 말고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그런 시간 가지는 거 어떠세요? 저는 완전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좀 저도 사실 앞에 좀 구멍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도 질문했는데 막 답변 못 드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다 같이 한번 공부하고 좀 궁금했던 거 질문한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 뒤는 되게 응용적인 내용이거든요. 칼만 필터 배우면 그 뒤에 뭐 스무딩이나 뭐 다른 필터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어서 이 앞에를 잘하고 가시면 적어도 이 스터디에서는 네, 다 얻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아마 헤이즈님 발표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보자. 네, 괜찮으시면 그렇게 할까요? 네, 헤이즈님 괜찮으세요? 잠깐 어디 가셨나?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 더 없으세요? 네. 질문 없는 것 같네요. 네. 아, 해군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 오늘 발표 잘해 주셔 가지고 네. 배운 게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